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정강훈 목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강훈 목사와 그리고 사랑제일 교회에 대해서 연일 언론과 당국이 공격성 보도와 또 대책 같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오늘 병원에서 짧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계속되는 범죄 행진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계속되는 범죄 행진 용서할 수 없다. 첫째,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전혀 없으며 도리어 국내 바이러스 사건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했다. 초기 2, 3명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모든 시설을 자진 폐쇄했고 보건소가 이를 보고 감동하기까지 했다. 둘째, 교인 명단을 허위로 보고한 적이 없고 도리어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500여 명의 명단도 함께 넘겨주었다. 셋째, 불법 집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연설한 집회는 법원, 행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주체도 일파만파라는 시민단체가 마련한 집회였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설한 나 혼자 차에서 연단에 갔고 끝난 뒤에 바로 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넷째, 사랑제일교회는 확진 환자 발생 후에 자가격리했고 지금도 전 성도가 자가격리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호출하면 즉시 검증받고 있다. 다섯째, 제가 자가격리 통보받은 시간은 오후 6시로 통보서에 사인한 증거가 보건소에 있다. 그리고 보석 조건을 어긴 바가 없다. 보석은 불법 집회와 재판하는 선거법에 한해서 통제했으며 3일 이상 출타할 때에는 재판부의 사전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 하태경, 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호인단이 고발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개인에 대해 허위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문재인과 주사파들의 국가부정 헌법농단의 범죄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은 정강훈 목사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랑제일교회 방역을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초기에 2, 3명이 확진되었을 때도 모든 시설을 자진 폐쇄했다. 그리고 교인 명단도 허위로 보고한 적이 없다. 지금 교인 명단이 허위로 보겠다고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엉뚱한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 명단이 있더라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500여 명까지도 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 그 집회 자체가 광화문에서 동아 면세점 앞에 열린 이 집회는 법원의 행정 그 법원이 8월 14일 밤 늦은 시각 밤 10시 훨씬 늦은 시간에 집회를 해도 된다라고 확정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집회 그 주최자 측의 요구를 인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허가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법 집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파만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주최했고 본인은 연사로서 자신의 순서가 됐을 때 차를 타고 와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차 타고 떠났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여기 보면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연설을 하고 떠났는데 마치 그 행사 자체를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하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한 신자들이 대거 모여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사랑제일교회라는 매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고 거짓 주장이라는 말을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 후에 자가격리를 했다. 지금도 전 성도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보건소가 호출하면 즉시 검증받고 있다. 그러니까 격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보건당국이 주장하는 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을 장악했다고 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연일 지상파 KBS, MBC 등을 통해서 톱뉴스로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랑제일교회의 지방에 있는 성도 또는 그 성도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남편의 손을 깨물고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많이 퍼져나왔다 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확진될 수가 있을까? 확진자가 늘어났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정강훈 목사 측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지지율이 폭락하고 뭐 주택 문제라든지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폭등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동한 일방적인 장악과 식물총장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정권 비리를 사랑제일교회 8월 15일 날 집회를 계기로 완전히 이슈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돌려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저가 자가격리 통고를 받은 시간은 오후 6시다. 통보서에 사인한 증거가 보건소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당국은 자가격리를 통고받은 훨씬 일찍 받아놔놓고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측과 여기 보건당국의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당국의 입장만 보도하고 있다. 당국의 입장을 나란히 그 반론도 제기해서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뭐 사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당국이 옳은 거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턱에 걸고 웃으면서 전화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신문의 일면 톱으로 보도함으로 해서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혐오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성 보도다. 가십성 보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걸 방역과 또는 치료 이런 관점에서 뭐 크게 균형 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한 교회 그리고 한 목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도량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보도량이 있다. 자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보수 조건을 어긴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불법 집회와 재판하는 선거법에 관해서 통제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관해서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8.15 집회 관련해서는 선거법 관련된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이상 출타할 때는 재판부의 사전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뭐 지방에 또는 그 집 떨어진 곳에 강의에 가더라도 3일 이상 출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갔다 오고 하는 건데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빨리 구속해라. 재구속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국제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니까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찰청, 재난당국 이런 데서 일제히 정광훈 목사를 고발을 하고 또 검찰은 재판부의 보석을 취하해달라. 이런 신청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온 기관이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게 일상적이지도 않고 비정상적이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피하고 덮기 위한 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전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 하태경, 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아까 앞에 말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허위사실로 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호인단이 고발할 것이다. 여기에 특히 하태경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도 들어있는 것도 참 이채롭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개인에 대해 허위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재인과 주사파들의 국가 부정 헌법 농단의 범죄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정광훈 목사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뭐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말들 자체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복하듯이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고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문재인의 정광훈 목사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재인과 주사파의 국가보전 헌법농단의 범죄적 행위를 자시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